연일 기승을 부렸던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점차 흐려지면서 밤에 비가 내리겠는데요.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우리 지역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.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흐린 날씨 때문에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. 오늘과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는데요. 다만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다시 맑은 하늘 되찾으면서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에 구름이 꽤 지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내륙 곳곳에 낀 안개는 낮이 되면서 모두 걷히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담양이 14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. 화순이 12.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.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. 곡성이 26도, 구례가 25도, 보성이 24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.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목요일부터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 무려 32도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